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경제 특강 수업을 맡게 된 동남아시아 학부의 안종량 교수입니다. 2015년 8월 태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농민들과 저소득층의 고충 완화, 지방 경제의 안정 구축, 중소기업 제품, 생산 공정 및 포장 기술의 향상, 대규모 투자 촉진, 외국과의 무역 및 투자 촉진 등 5가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 국가연합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결성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단일 시장, 단일 생산의 경제권을 2015년 12월에 형성했습니다. 아시안 경제 공동체는 세계 3위의 인구와 세계 7위의 GDP, 그리고 연평균 7% 성장률이라는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재탄생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국들은 아시안 경제 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역내 단일 시장과 생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아시안 경제 공동체는 유럽연합이나 북미 시장보다 더 거대한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대상입니다. 아시안 경제 공동체에서 태국의 역할은 태국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의의 내용은 WTO 체제하의 세계 경제를 살펴본 후 태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태국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인 인프라 현황, 태국의 거시 경제 현황, 태국의 무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와 법, 태국의 핵심 산업, 한국과 태국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 등을 강의할 것입니다. 강의의 운영은 기본 교재인 태국 경제의 이해로 경제 용어 및 태국 경제 전반에 관해 강의합니다. 그 밖에 태국 투자청, 태국 관광청, 태국 상무성 등의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태국의 최신 경제 뉴스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과제물은 중복 주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발표할 주제를 협의한 후 작성하고 발표하게 합니다. 성적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과제물 및 발표 20%이며 상대 평가를 적용합니다. 성적은 A 이상이 25%, B 이상이 45%, C 이하가 30%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경제 특강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